좋은 부동산 지리산 땅부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입니다.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소재하는 낙동강 조망이 나오는 그런 촌집입니다. 전원주택입니다. 자, 시골 마을과는 한 100여 미터, 한 1, 200미터 떨어져 있는 그 산자락 아래 올라앉은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인근에는 그 전원주택 한 채가 더 추가로 있고 조용한 곳입니다. 자, 부동산 현황부터 말씀드리면은 총 토지 면적은 142평입니다. 요 대지가 한 134평 되고 도로가 한 8평 정도 들어갑니다. 자, 요거 건물은 26평으로 2017년도 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한 6년 정도 된 경량 철골 구조의 전원주택으로 2층 주택입니다. 1층에 방이 2개, 욕실 하나, 2층에 방 하나, 요런 구조입니다. 자, 뭐, 그 크지 않지만은 있을 건 다 했습니다. 주택, 자, 요 도로 부분입니다. 도로 부분, 올라오는 도로 부분이 있고, 올라오는 중에 뭐 비포장 도로도 좀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들어오시자마자 그 주택 본체가 뒤로 있고 요 앞쪽으로 이렇게 넓은 잔디마당이 있습니다. 잔디마당 앞으로 이 조경수가 이렇게 식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택 요 왼쪽 편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제법 넉넉한 텃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감나무도 있고 대추도 있고 아주 텃밭을 이쁘게 이렇게 당근, 뭐 마늘, 주주 얼갈이도 있는 것 같고 제법 넉넉하게 이렇게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자, 요거 마당보다 한 70cm 정도 올려서 이렇게 데크 공간이 있습니다. 자, 마당 앞쪽으로는 이렇게 아주 넓은 요런 바위도 있습니다. 널찍한 바위도 있고 또 이쪽으로도 감나무하고 이게 뭐 보리수 같은데 이렇게 또 유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주택 앞쪽으로는 뭐 화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차하면 텃밭으로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주택은 보시는 것처럼 그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에 그 방이 2개, 욕실, 주방 이런 구조고 2층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추가로 청축한 부분이 또 방이 하나 되어 있고요. 자, 옆쪽 공간입니다. 자, 지은 지 한 6년 정도 됐지만은 그 좀 테크 같은 건 다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손을 보시던가. 이쪽으로 전망 산도 바로 인접해 있고 앞으로는 시원한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자, 요런 데크 야외에 테이블도 있습니다. 자, 낙동강 전망입니다. 자, 건물 내부 속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 속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자마자 깔끔한 신발장이 있습니다. 깨끗한 신발장이 있고 그리고 중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1층에 방이 두 개입니다. 욕실 하나, 주방, 뭐 요런 구조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거실 천장을 조금 높게 해가지고 좀 개방감이 살아있고요. 거실이 넓습니다. 자, 남향입니다. 남향이고 햇살도 잘 들고 전망도 좋은 그런 전원주택 되겠습니다. 자, 해당 주택 제일 큰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동강이 보이는 겁니다. 낙동강 조망이 저쪽 끝으로 낙동강 조망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좀 멀긴 하지만은 그래도 강 조망이 나오는 곳이 드뭅니다. 중량 철골조지만은 좀 벽 두께도 제법 있습니다. 보니까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요 거실이 있고 요 방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욕실 또 그 옆에 또 방입니다. 주방은 요쪽 편에 옆쪽으로 주방이 있습니다.
일자형 주방으로 역시 깨끗합니다. 자, 냉장고 수납장도 있고요. 냉장고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일자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실과 또 주방에서도 이렇게 바깥 전망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창이 있습니다.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주방 옆으로는 엄청 넓은 요거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창고 겸 다용도실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첫 번째 방 널찍합니다. 천장은 편백나무로 둘러놨고 이쪽에 또 붙박이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자, 두 번째 방입니다. 역시 남향 쪽으로 창을 내놨고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욕실입니다. 깨끗한 욕실입니다. 자, 그리고 요 2층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조금 좁은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탄탄하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 계단 밑으로 또 청소용 넣을 수 있는 저런 공간도 있고요. 자, 2층 방입니다. 2층에는 방이 하나인데 여기 또 보니까 추가로 정수방 부분 같습니다. 방을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대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창고로 쓰셔도 될것 같고 방으로 이렇게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2층 방이 있고 2층 방 바로 바깥에 놔둔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테라스 공간이 있고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요 앞쪽 남향 시원한 전망입니다. 자, 그쪽으로 역시 낙동강 조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창녕군 남지읍입니다. 남지읍내까지 한 5분 거리, 남지읍 가장자리 쪽에 있는 낙동강 조망이 나오는 시원한 전망이 나오는 그런 전원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